가정에서 베란다는 식물 가꾸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간으로 식물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비교적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물 관리가 편리하며 주로 거실과 연계되어 있어 장식적인 효과도 높습니다. 로즈마리는 단연생 식물로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며 자생지에서는 식물의 크기가 50에서 150cm 정도입니다. 줄기는 목질이고 잔가지가 많으며 잎 윗면은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색의 솜털이 있습니다. 보통 따뜻한 지역에서는 3월부터 그 외에는 5월에서 7월에 거쳐 연보라색, 연분홍색, 흰색 등의 꽃이 핍니다. 로즈마리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사양토에서 잘 자라며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는 월동이 가능하고 중북부 지역은 화분에 심어 실내에서 월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월동은 10도씨 정도면 적당하며 비교적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은 연중 가능한데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향이 진하고 잎은 보통 실내에서 말리는데 35도씨 이상에서 건조하면 향기가 떨어집니다. 수확물의 보관은 생채, 건조, 동결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며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가 좋아 화장품 원료로 사용됩니다. 특유의 신선한 향은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어 화분채 수험생의 방에 놓으면 좋습니다. 잎은 차로 이용하거나 닭고기, 생선 요리에 향을 내는 데 쓰이고 추출한 기름은 화장품이나 비누의 방향제로 쓰이며 잎과 꽃은 향주머니로 이용합니다. 로즈마리를 토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망을 깔고 만효성 비료를 상토에 섞어 흙을 섞어줍니다. 흙을 조금 넣고요. 로즈마리를 빼서 화분에 넣습니다. 빈 공간을 흙으로 채워줍니다. 물을 흠뻑 주고요. 로즈마리를 토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로즈마리가 필요할 때는 줄기를 잘라서 이용합니다.